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저는 수영복은 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뭐 이상한 논리죠. 말 그대로입니다. 수영복은 단지 장식. 그 수영복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아니면 수영복을 입던 웨딩드레스 입던 크게 상관 안 했거든요. 뭐 그거는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영복으로 좀 노출도 있고 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얼빠 같으니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를 보란 말이야. 몇 년 전에 나온 수영복을 입고 온 애들인데도 여전히 매력을 뿜어내고 있잖아. 오늘 탐관 캐릭터는 수레이입니다. 아니 레이는 수영복 디자인이 전작하고 바뀌었잖아. 뭐, こんな姿を見せるのは 君だけだよ. 수레이는 전열 물리 딜러입니다. 타노리압 원물 레이디 유치 있죠. 전열 물리 딜러. 이상한 점 하나 없는 평범한 세팅이죠. 여름을 맞아 수영복을 입은 레이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수레이는 유버부터 보셔야 합니다. 조금 다른 캐릭터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점? 우미노 카노 토카이노 츠르기 반부츠 오우마테. 수레이의 유버는 전망해적 한 명에게 물리의 특대 데미지를 주고 자신에게 수인의 가오 스택을 7회 부여합니다. 이 스택은 7회 10회까지 저장되고 유버의 데미지는 스택의 수에 따라 증가하고 첫 번째 히트는 무조건 크리티컬로 들어갑니다. 얘도 스택형 캐릭터였어. 어쩐지 유버를 먼저 설명하더라. 그래도 스택을 많이 쌓기만 해도 딜은 확실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스킬들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수레이의 스킬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위 내 아군에게 물리 공격력을 특대 증가시키고 전망해적 한 명에게 물리소 데미지를 줍니다. 이 스킬의 물리 공격력 상승량과 데미지는 보유하고 있는 스택 수에 따라 늘어나고 스택을 1회 소비합니다. 이 스킬은 전망해적 한 명에게 물리중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받은 적에 받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소증가시킵니다. 이 스킬의 데미지는 스택의 수에 따라 증가하고 역시 스택을 1회 소비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수레이는 한 번에 스택을 쌓은 다음에 스택을 하나씩 쓰는 캐릭터군요. 그렇습니다.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중증가합니다. 5성으로 올리면 대로 바뀌죠. 스킬들이 전부 적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레이는 클랜전에서 채용됩니다. 수레이의 장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선 수레이는 스택을 유버로 한 번에 채운다는 거죠. 다른 스택형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스택을 쌓아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단 유버를 써라. 그러면 스택은 자동으로 찰 것이다. 그런데 수레이 보니까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는데 유버로 스택 쌓고 스킬들로 소비하는 방식은 CFP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레이는 가지고 있는 스택 수에 따라 데미지 배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1타가 확정 크리티컬로 들어간다는 건 또 스즈나랑 비슷하고요. 게다가 1스킬로도 아군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딜포터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특대 버프를 단 것 치고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버프량도 스택에 따라 달라지고 범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로. 게다가 스택이 있어야 본 실력을 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버를 난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TP 충전 수단이 없어서 이건 추가 편성으로 메꿔야 하죠. 게다가 크리티컬은 아무래도 운을 좀 타는 편이잖아요. 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위의 문제들은 많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수레이가 밀려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미래시 영상에서도 했던 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에리코의 육성계와 같은 크리티컬 딜러면서도 딜 고점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버프를 받게 되거든요. 이야, 이러면 수레이가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죠. 전용 장비가 해결책이 될까요? 7월 12일 일본 서버에 수레이의 전용 장비가 나왔습니다. TP 충전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TP 충전 떠냐? 수레이의 전용 장비 트윙클 서머 소드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TP 상승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제 주는 데미지는 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군 전체의 물리 크리티컬 대상승과 자신의 TP를 중 회복하는 효과가 추가되죠. 크, 이거지. 이런 상향을 원했어요. 딜은 딜대로 늘려주고 약점이 TP 회복 없는 것도 추가해주고 유버 회전율도 크게 개선됐고 새 캐릭터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약 가능한 전용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육성 에리코에게도 밀리지 않을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레이는 수인의 가오 스택을 높은 수로 유지하는 걸로 화력 성능을 크게 올리는 물리 딜러입니다. 디버퍼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강력한 딜을 보여주지만 크리티컬 딜러 특유의 고점 변동 문제와 상위 호환 수준인 육성 에리코가 한 달 뒤에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수레이는 누구와 같이 쓰면 좋죠?
수레이와 같이 쓰기 좋은 캐릭터는 아키타렌, 지타, 카린, 라베리시타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아메스, 알카린, 육성계화 예정되어 있는 크리스티나와 무이미어도 같이 쓰기 좋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수레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위 호환 캐릭터 때문에 침체기가 있었지만 전용 장비로 부활에 성공한 케이스네요. 초반 한 달 쓰고 나중에 전용 장비 달아준 후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레이야, 성능 하나는 알아준다니까. 그냥 육성 레이랑 프레이가 유달리 센 게 아닌지. 그건 맞지. 아무튼 다음은 뭐 당연히 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아우, 정말 바람직한 수영복이에요. 이 자식 시선이 음영한데. 그러니까 저걸로 키시꾼에게 왜 안 들이대냐고. 그저 미안함. 고멘. 이상으로 트레이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신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